예천과 안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청 신도시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안동시장들이 공동대표로 나선 통합추진위가 앞으로 어떻게 동력을 키워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90년대 안동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됐던 경북 북부 도청 유치 운동이 예천 안동 통합운동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통합운동을 주도하는 기구는 신도청 주민연합 안동 예천 통합추진위원회, 안동 상공회의소 등 안동 지역 기관단체들이 동참했고 정동호, 김희동 두 전직 시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일성으로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앞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기본안에서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예천 안동 통합에 서둘러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천과 통합만 아니라 오히려 북부 지역에 더 많은 시군들이 통합이 돼서 정말 도청다운 도청으로 도청 소재지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예천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대해서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존중한 그런 우리 시민운동에서 시민단체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주려면은 추진위원회는 먼 훗날의 얘기지만 예천과 안동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도청 신도시의 단독시 독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별칭에 불과한 신도시 명칭 제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선 양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통합시의 본명을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예천 지역 인사들을 만나 예천에서 우려하는 흡수 통합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예천 안동 통합에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